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단체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만수 팔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한국과 중국이 나란히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남자 쪽에서는 대만이 3위로 좀 바싹 추격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대만 팀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대회 개요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중국 화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 남녀 단체전은 10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남녀 혼성 페어와 개인전은 14일과 15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남자 단체전 우승 상금은 3만 5천 달러로 한화 약 3,8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여자 단체전은 우승 상금 1만 달러, 한화 약 1,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남자 개인은 1만 5천 달러, 여자 개인은 1만 2천 달러고요. 참가국은 한국, 중국, 일본, 중화 타이페이, 유럽, 미국 6개 팀이 4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총 24명이 대회에 치릅니다. 단체전은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었고요. 하루에 한 판의 대국을 하게 되는데요. 제한시간은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입니다. 근데 이제 순위 결정을 네. 한 팀이 두 명이다 보니 이제 점수로 거의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팀과 다 대국을 하진 않고 한 팀과는 대국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지금 중국과 모두 동률 1위인데요. 네. 승점이 같고 총 승수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긴 선수 팀의 상대 팀의 총 승점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네. 남자 쪽은 대만과 겨루게 되는데요. 대만의 승점이 높습니다. 만약에 대만을 이기게 되면은 한국 남자는 우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오히려 강팀과 붙어서 그 팀을 이기는 네. 것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방식이 네. 되겠습니다. 네, 개인전은 티비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1일 최대 3판의 대국까지 하게 되는데요. 제한시간 30초 초읽기에 1분 보류시간 10회가 주어집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최정예 멤버로 팀을 꾸렸죠. 박정환, 신진서, 최정, 오유진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일본 팀은 시바도, 무스우라, 후지사와리나, 류에이코 선수로 여자 선수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에서 커제, 탕혜싱, 루민치안, 위징 선수, 중화 타이페이는 왕이안진, 현스위엔, 헤이자자, 양지 선수고요. 각국이 거의 랭킹 1, 2위가 네. 모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 미주 팀과 유럽 팀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과 대만이 격돌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남자팀의 대국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출격을 하는데 박정환 구단 올해 54전 42승 12패 굉장히 좋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국내 시합에서는 뭐 좀 박정환 선수가 신진서 선수와 같이 양분하고 있고 세계대회에서 좀 성적이 우승이 없었죠. 네. 네, 그러다가 올해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세계대회 첫 우승에 코를 뚫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국도 두 선수 모두 다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와 맞붙게 될 중화 타이페이의 왕위안진 선수와 천스위엔 선수입니다. 이 왕위안진 선수 96년생으로 2013년도에 이제 기왕전과 우사벨을 우승을 했는데 17살 때 일단 네. 대만의 국내 기전을 우승을 차지를 한 겁니다. 네. 이제 대만에서는 이 중화 타이페이에서는 천재 선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현재 보면은 2013년부터 줄곧 대만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합을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스위엔 선수는 한국에 유학을 일찌감치 와서 한국에서 이제 프로 입단했습니다. 2009년에 타이페이로 돌아가서 줄곧 이제 대만 타이페이에서는 우승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화 타이페이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왕위안진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 대국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앞섭니다만 네. 이 왕위안진 선수가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과는 달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어제 커제 선수와 대국을 했었는데 커제 선수가 하마터면 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좀 만만치 않은 기량을 보유한 그런 타이페이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선수와의 대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력한 두 선수의 대결, 과연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대국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 덤은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7집 반입니다. 도를 가린 결과 박정환 구단의 흑번입니다. 네, 보통 이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양강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일본이 한 3위 정도 생각하고 타이페이는 한 4위 정도 생각하실 텐데 점점 이 타이페이 선수들도 굉장히 실력이 향상되면서 격차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과는 달리 일본과 타이페이 간의 단체전 결과를 보면은 의외로 타이페이 선수들이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 타이페이에서는 오늘 대국을 하고 있는 왕위현진 선수와 이제 천스위엔 네. 선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저우준신 선수가 또 있었었고요. 네, 그렇죠. 또 유명했던 선수로는 린스한 선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타이페이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기사들이 많죠. 그래서 여자 쪽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많고요. 네. 단체전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는 약간 신예 기사들 위주로 단체전을 나오는데 타이페이 선수들이 가볍게 이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번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에서도 2라운드에서 네. 이 한국과 중국 간의 대결을 했었을 때 타이페이와 일본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타이페이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으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본 팀은 약간 여성 네. 선수들 쪽에, 여자 선수들 쪽에 좀 네. 중점을 뒀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좀 남자 선수들이 아주 이름을 바둑팬 여러분들이 네.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네. 법한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출전을 했거든요. 시바노 선수, 무스우라 선수가 나왔는데 이 두 선수는 17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신예 중에 신예인데 어쨌든 그래도 일본에서는 잘 나가는 신예 기사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데 촉망받는 선수들이죠. 네. 타이페이 선수들이 2-0으로 승리를 거둔 걸 보면은 좀 수준이 결코 뭐 만만하게 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 또 실제로 이제 박정환 선수도 어제 일본의 시바노 선수와 대국을 했는데 커제 선수도 왕이한진 선수에게 대고전을 했는데 예. 박정환 선수도 정말 막판에 겨우 이겼어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약체들하고 두면은 알아서 무너지겠지라고 방심하게 되는데 하마터면 정말 질 뻔했습니다. 네. 이 상대방의 실수를 네. 기다리면서 두어가는 특히나 그런 네. 기풍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약한 선수들에게도 뒷발차기를 네. 당하는 네, 그렇죠. 예, 그런 네. 경우들이 간혹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왕위현진 선수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성적을 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96년생으로 사실 이 박정환 선수 93년생 선수들보다 어린 선수들을 국제무대에서 찾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네. 예, 왕위현진 선수가 3살이 어립니다. 네, 지금 프로 입단을 만 11세, 지금 12살 5학년 나이 때 한 건데 네. 뭐 아무리 타이페이가 우리 한국에 비하면은 좀 경쟁이 조금 수월하다고 해도 이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성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은 예, 한 판 두어서 2013년도에 대국이 있었습니다. 예, 1-0으로 박정환 선수가 앞서고 있긴 하는데요. 이제 4년이 지난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특히 예전과 달리 예전에 타이페이 쪽에서는 바둑을 잘 둔다라고 하면은 주로 일본 쪽으로 우리도 예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쪽으로 갔는데 최근에는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바둑 영재들이 중국 현지로 가서 많이 대국을 합니다. 중국에서 의식적으로 또 많이 키워주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와서 한국이나 이런 중국의 신예 기사들과 대항을 했을 때 결국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박정환 선수는 월드 바둑 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드디어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네. 했죠. 네. 아마 내년에 보면은 저희가 흔히 전성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25세 정도를 좀 전성기라고 봐요. 네. 이제 박정환 선수가 이제 내년이 이제 25세 정도 되는 해니까요. 내년과 한 2-3년 정도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이세돌 구단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너무 20대 때는 자기 술기만 너무 믿고 바둑을 너무 좀 난폭하게 둬서 난폭 운전하다가 네. 사고 난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유리한 바둑도 네. 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너무 30대로 넘어가면은 역시 좀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속기 바둑에서는 성적이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세계대회에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25세 때는 과속도 하지 않고 어떤 판에 보는 이런 넓은 시야도 어느 정도 갖추게 돼서 25세 때가 보면 인류 기사들을 보면은 가장 좋은 성적들을 많이 냈습니다. 지금 바둑이요. 네. 화면에 붙였거든요. 네. 초반부터 붙여가는 수가 등장하게 되면 벌써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딱 긴장하기 시작을 네. 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흙이 백이 일단 붙인 것 자체가 요즘에 예전에부터 나왔던 수인데요. 그러니까 젖혀서 2단 젖힌 게 바꿔치기입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이쪽을 잡으면은 항상 2선의 돌을 잡는 게 거의 함정이 제일 많아요. 단수치고 이쪽을 축으로 잡게 돼서 네. 항상 2선의 돌과 3선의 돌이 잡히면은 일단 바둑에서는 선이 높은 쪽이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백의 의도는 일단 이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건데 다만 흙도 지금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흙이 가져가는 면적이 좀 백보단 커요.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백은 바꿔치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보다는 반대쪽으로 밑으로 둬서 상대를 밑으로 누르는 수를 많이 둡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네. 그래서 납작하게 누르면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인류 기사 드릴수록 이 붙이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이 바둑 팬들은 이게 고수들이 붙이니까 이게 다 좋은가 보다 해서 그냥 아무 때나 붙이잖아요. 네. 근데 붙이는 건 원래 굉장히 위험한 수입니다. 원래는. 아. 네. 상대의 돌에 갖다 붙이는 거는 그만큼 전투를 바로 붙게 되는데 상대가 미리 선점을 했기 때문에요. 좀 접어주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작전인데요. 보통은 이제 붙이는 수보다는 사실 이렇게 아까 벌리는 정도가 정수일 듯 합니다. 예, 오늘 왕현진 선수가 그만큼 좀 붙여가면서 네. 적극적으로 두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피력하는 네.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수 내가 하수다라고 가정하면 상대가 이제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전력으로 좀 약간 부족하죠. 네. 그러면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럴 때 그냥 수비만 계속해서 한 방을 노리느냐 이기기 위해서요. 그게 승률이 높은 건 알고 있지만 참는다는 거 좀 쉽진 않죠.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뭐 질 때 지더라도 마음껏 싸워보고 지겠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지겠다. 이래서 지금 이제 왕이한진 선수처럼 여기저기 붙이는 이런 수를 두게 되는데 이게 마음 편하긴 합니다만 난전이 되면은 당연히 고수가 유리하거든요. 네. 해볼 것을 다 해보겠다 네. 이런 느낌인데 과연 초반에 붙여가는 선택이 어땠을런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나 고수하고 둘 때는 어떻게 둬야 되냐.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으면 수비형으로 두고 재밌게 두고 싶으면 싸우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재밌게 두면서 이기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다. 아, 그것은 욕심인 네. 거군요. 네. 또 수비형으로 두면서 재밌게 두기도 참 어렵다. 그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25 정도의 네. 이제 최고의 기량을 좀 펼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김만수 팔단은 25대 어떠셨나요? 네, 25대 저는 열심히 네. 나라를 지키고 있었죠. 아, 그렇죠. 군대를 네. 딱 가셨던 그 시기였군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후배들은 네. 좀 더 늦은 나이에 존대를 이제 가는 편인데 제가 이제 갈 때만 해도 좀 주위에서 많이 말렸어요. 저희 선배 기사들이 네. 좀 더 해보고 가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들렸죠. 네. 경험해본 선배들이 이게 바둑도 승부의 때가 있으니까 좀 더 승부를 해보고 가라 군대 가라 했었는데 네. 네. 그때는 군대 갔다 와도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비슷할 것이라고 보통은 네. 생각을 네. 많이 하죠. 자, 지금 이제 왕이한진 선수는 이제 바꿔치기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이 바꿔치기보다는 네. 위에서 누르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저희가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네. 자. 이건 확실히 좀 만약에 우아 쪽에 백두점이 잡힌다면 좀 네. 실리로 크지 않을까요? 그냥 가장 서로 아주 편하게 둔다면 뭐 네. 이런 식의 진행인데요. 지금 보시면 눈대 정도 쓱 보더라도 아무래도 흙이 좀 폭이 좀 넓습니다. 예. 그리고 백은 나가는 맛도 있고 나중에 보면 여기 끊는 맥도 있어요. 아, 끝내기에 또 맥이군요. 예, 그냥 욕심 부리다가는 나가서 이번 거꾸로 백이 잡히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쪽을 두게 되면은 결국 빵따냄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는 끝내기 맥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백이 큰 집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붙이는 수는 이창호 구단이 처음 두기 시작을 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처음에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둘 때는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와, 정말 엄청나게 예전의 네. 형태인데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예전에는 이창호 구단과 네. 네, 복귀를 한번 받거나 얘기를 한번 듣는 게 이렇게 그 같이 이제 공부하는 쪽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달달 외워야 되는 수준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게 이창호 구단과 바둑 한 번 더 보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고요. 네. 이기는 거는 별로 꿈꾸진 않는데 네, 끝나고 나서 그래도 복귀하는 것이 네, 이창호 구단이나 이제 이세돌 구단도 이제 복귀가 바둑이 끝나면 복귀를 해주잖아요. 네. 네, 복귀 받는 게 실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는 저도 그 이세돌 구단과 진짜 네. 고단자를 위한 어떤 강좌 프로그램을 네. 이제 찍은 적이 있는데 그걸 찍기 위해서 이제 기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네. 그 며칠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연승을 하더라고요, 제가 네. 대회에서. 네, 크게 도움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고수들과 많이 두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실은 고수들에게 이 설명을 듣는 게 더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죠. 고수가 어떤 생각을 여기 뒀고 어떤 의미로 이제 뒀는지 그걸 알면 흉내를 내는데 네. 이 바둑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바둑 TV에서 이런 좋은 내용들을 보긴 하지만 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바둑은 똑같은 모양이 절대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직접 실전에서 쓰긴 좀 어려워요. 네, 모양 자체를 외워서 쓰실 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폭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왕이한진 선수가 잡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좀 이제 성향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뭔가 안전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들. 왕이한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여긴 변화가 좀 적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 앞에 놓고 변수가 많은 다른 네. 쪽에서 승부를 걸겠다 네. 이런 뜻인 거군요. 지금 이제 덤이 7집 반이다라는 것이 굉장한 인류들 바둑에서는 굉장한 지금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자체로는 폭은 물론 흙이 한 줄 정도 앞서죠.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도 줄만큼 백이 좀 부족합니다만 네. 보시면 7집이 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집이니까 이 정도면 덤으로 대충 그냥 묶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백이 선수니까 이제 둘만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따지면 박정환 선수도 지키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네요. 네, 좀 넓히거나 네, 더 넓혀서 혹은 뭐 최근에 도인 아이파고 수법을 둔다든지 하면서 아무래도 먼저 선수를 잡을 것 같습니다. 선수를 잡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죠. 네.
선수를 잡아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네. 네, 상대방에게 늘 공을 넘기고 싶다. 네. 이런 선수들도 있죠. 또 이제 바둑 팬분들 바둑도 이제 물어보면은 이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이게 상수하고 두다 보면 도대체 언제 손을 빼고 선수 잡고 다른 데 둬야 되는지 또 선수를 잡더라도 도대체 어디에 둬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답답해 하시니까요. 예를 들면 그냥 이런 데 지키게 되는 수들을 많이 두는데 네. 한 가지 뭐 좀 팁을 드리면은 초반의 상황에서는 상대가 이렇게 지켰다. 그러면은 선수를 잡을 기회입니다. 상대가 지킬 때. 어디 두냐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바둑판의 점이 중요 지점입니다. 이런데요. 우리 변 근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어서 잘 모를 때는 점을 두면 좋습니다. 네, 잘 모를 때는 남아있는 변의 네. 화점에 놓으면은 일단 9점짜리 이상의 수가 되는 네. 거군요. 기본은 하고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대역하실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갖고 점을 두라고 했는데 하면서 네. 1,000원을 두시는 분도 계시는데 1,000원 두실 수도 있죠. 네. 네, 둘 수도 있지만 1,000원은 이제 변이 모두 두어진 다음에 천천히 두셔도 되겠습니다. 네, 잘 모를 때는 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이 바둑판에 9개 점이 괜히 찍혀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돌아 이제 그 얘기죠. 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바둑 이제 젖바둑을 두는데 왜 하필 화점에 두게 하냐. 삼삼 때문에 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네. 요거를 왜 소목으로 바꾸거나 차라리 삼삼으로 봐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둑판에서 이 화점에 있는 것이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네. 화점에 있는 것이 약간 네. 실리적인 면도 있고 세력적인 면도 있고 좀 두 가지를 네. 다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실리로 전환도 가능하고 네. 그보다는 이 소목에서는 구침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화점에서는 바로 이렇게 변으로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른 포석을 둘 수 있어서 실은 화점이 제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곳을 들여다보는군요. 네. 이어주면 흙이 좀 득일까요? 네. 아마 이제 3일 동안 이제 오늘까지 3일 동안 우리가 박정환 선수, 신진서 선수, 뭐 최정 선수 인류들의 바둑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인류들의 바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상대를 좀 이렇게 굴복을 좀 강요하는 네. 그런 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씩 툭툭 건드려보는 네. 일종의 잽 같은 그렇죠. 네. 이게 좀 그런 수예요. 아. 네. 근데 사실 이어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어주면 별 이득도 아니고 그냥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인류들이 서로 반발을 많이 해요. 왕량지 선수도 좀 반발하죠. 대만 1인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반발하게 되면 이게 맛이 나빠요. 흙은요. 어떤 맛이 있을까요? 이제 나중에 이제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설프게 이제 젖혀 치받게 되는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게 폐가 됩니다. 일단은 수가 바로 나네요. 네. 그러니까 붙였을 때 잘 받아야 되죠. 이쪽을 뭐 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치받게 되면은 끊어 뚫고 나가니까 네.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두면은 이제 늘어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끊으면은 빵따림 해야 되고 그러면 연결을 막아야 되는데 얼추 이런 데 두게 되면은 이건 살았네요. 네. 이게 살아서 이런 맛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어야 되는데 원래 백은 이어야 되는데 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냐? 지금 사는 거는 작다라는 거죠. 지금 사는 거는. 네, 빨리 흙이 사는 것은 좌변에 좀 세력을 네. 갖고 두겠다 이런 네. 뜻인 거군요. 박정원 선수 이제 지금 두진 않겠죠. 근데 변이 모두 이제 완료가 돼서 변의 가치가 모두 작아지게 되면은 그럼 나중에 딱 붙였을 때 이거 살아가는 수가 만만치가 않죠. 네. 지금 폭탄 하나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둔 건데 자 백이 밀어가는 수가 이 바둑에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흙이 이쪽을 다 두고 딱 터트려서 살아버리면은 흙의 승률이 확 올라가고 네 흙이 이쪽을 둘 기회를 못 찾았다 네, 그러면은 지금 왕량지 선수가 잘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쪽 지금 바로 나가나요? 지금 박정원 선수가 네. 한 칸 뛰어서 사실은 네. 지킨 건데요.
그냥 지키는 건 좀 싫고 네. 조금 이제 원래는 변 근처 둬야 돼요. 화점 근처 둬야 되는데 혹시 이제 빠져나갈까 봐안 넣어 약간 좁혀줬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럼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욕에 활활 네. 불타오르고 있는 왕현진 선수는 바로 움직입니다. 어쨌든 최근의 경향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 나가는 거 성급하다, 두면 안 된다. 나중에 이제 변을 다둔 다음에 두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바둑을 보면은 이렇게 약점이 있으면 바로 파고드는 것이 최근의 유행입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둑에서 가장 두기 곤란한 게 미생마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생마가 둥둥 떠다니면은 저쪽에서 바람 불면 절로 이제 슥 가고요. 또 반대쪽에서 바람 불면 반대로 또 도망쳐야 되고. 끝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죠.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지면은 참 네. 슬프죠. 근데 저 씌우는 수로 혹시 봉쇄가 되는 건가요? 지금 100이 나가는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수가 원래는 잘 무리수인데요. 원래는 네. 무리수인데 지금 100이 나와 끊는 수가 좀잘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제 받은 다음에 이쪽에 나와 끊는 수가 단수치고 네, 이런 쪽에 약점이 두 군데가 있어서 당장은 성립은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약점이기 때문에 100이 빠져나 이쪽에서 빠져나갈 때 흙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상대가 막 씌어올 때 100이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보통 내 돌이 약할 때 상대가 이제 공격을 해오면은 네. 도망을 빨리 쳐야 되는데 대부분 대부분 다막 네. 찔러요. 끊어서 잡고 끊어. 살려 그래요. 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끊어서 잡고 산다는 게 이쪽이 선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틀어 막히면은 네, 백의 수가 단수 때문에 몇수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내 돌이 약할 때 원래 끊으면 안 되는데 사실 기력이 약할 때는 빠져나가는 흑마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상대를 꼭 잡고 살려고 하죠. 이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네. 빠져나가는 수 하나만 네. 찾아보시면 분명히 수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도 탈출하는 굉장히 좋은 문제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왕유현진 선수가 어떤 식으로 탈출을 하면 좋을까요?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왕유현진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결입니다. 중화 타이페이의 1인자 왕유현진 선수. 96년생, 2007년도에 만 11살의 나이로 입단을 했고요. 네,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중화 타이페이의 대회들을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전, 우사배, 해봉배, 중전배, 그리고 대만 천원전 도전 7번기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죠. 네. 지금 왕이한진 선수가 우승한 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해봉배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임해봉 구단의 네. 이름이죠. 리나이펑 선수인데요. 임해봉 구단이 이제 타이페이 출신인데, 후배들을 위해서 만든 대회인데요. 네. 그 대회가 이제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화 타이페이에서는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또 그런 대회가 되겠죠. 박정환 선수의 경우는 93년생, 2006년도에 만 13세의 나이로 입단을 했고요. 상대 전적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2015년도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국내 대회에서는 정말 1인자로 우뚝 섰고요. 네, 2017년도에 월드바둑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자로 이름을 네,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좀 아쉬운 게 2016년에 응시배에서 맞아요. 예, 마지막 5국에서 탕혜식 선수에게 졌어요. 네. 그러면서 좀 세계대회 좀큰 기전에서 우승을 못했는데 2015년 대회도 물론 우승을 해서 잘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강동윤 선수에게 이기고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기사에게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2016년부터는 이제 그런 기회를 못 얻다가 17년도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네. 드렸죠. 예, 탈출하는 문제, 아, 찔러 놓지도 않고 네. 나를 짜. 네. 이게 정답이었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흙이 강하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이제 강하게 둘 때는 예, 피해야죠. 바람이 세게 불면 피해야 되는데 아, 살짝 바람에 맞서면 안 되겠죠. 바람이 세게 불면 갈대가 옆으로 싹 네. 눕는 것처럼 예, 이렇게 살짝 피해가야 되는 네. 거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가정생활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네. 그래서 강하게 나올 때는 부드럽게 살짝. 잘 넘어가라 네. 얘기인데 상대가 씌어올 때 나와 끊는 손은 맞받아치면은 한 줄이 부러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백이 부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백이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얘기하셔서 말씀인데요. 네. 여자들은 계속 강해지거든요. 어떡하죠? 남자분들은 어떡하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아, 예, 저도 자꾸 아, 저도 모르게 제가 자꾸 강해지는 네.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 이제 많은 이들 얘기를 하시죠. 우스갯소리로 네. 얘기하지만 우리 아들은 참 걱정이 되고 네. 딸은 네, 괜찮고 괜찮을 것 같고. 네. 네. 저도 이 아들 둘에 딸 하나다 보니까 네. 이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꾸 제가 강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게 바둑은 강약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바둑이 뭐 제가 이런 말할 처지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 바둑이 이제 인생의 축소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른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공수에 대한 과정에서 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금 백이 네. 탈출했거든요. 네.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 약간 곤란한 건 혹시 아닐까요? 지금 이 박정원 선수는 전략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삼국지에 보면 네. 제갈공명이 이제 총나라 때 그 남만을 정벌하지 않습니까? 네. 맹익을 7번 잡았다가 일부러 풀어주지 놔주죠.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박정환 선수의 전략은 아... 이 돌을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아, 오늘 박정환 선수가 제갈공명의 지혜를 네. 발휘를 하고 있군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무턱대고 풀어주는 건 아니고 네. 왜 풀어주냐라고 하면은 이쪽 공격하다가 흙은 얻어가는 게 있죠. 백이 어떤 식으로 두던 간에 뭐 나올 때 자동으로 이 우측의 흙의 모양이 그냥 집으로 그냥 아주 크게 굳어집니다. 그렇네요. 지금 5선 이상으로 네. 예, 굳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백은 또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백이 뭐 여기에 이제 집이 굳어졌으면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쪽을 또 뭔가 둬야 되는데 네. 흙이 또 다시 공격을 가면은 또 잡히고 또 풀어지고 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백은 결국 지치게 되죠. 예.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흙이 잡을 수, 처음에 잡을 수 있는데 틈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백이 보통 이제 나중에 둬야 되는데 바로 탈출을 한 것은 글쎄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제갈공명의 좀 꼬임에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네,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머리를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흙의 모양이 굳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겠네요. 네. 흔히 뭐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집이 만들어져도 꽤 크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뭐 늘었다고 가정한다면 5선으로 집이 납니다. 한 줄 더 이상 집이 만들어지니까 네, 흙은 일단 좋은 흐름이 되고 있고요. 근데 왕이한지 선수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한 방 노리는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게 있을까요? 백도 왕이한지 선수도 지금 그걸 모를 리는 없는데 이쪽이 열심히 일단 나간 다음에 노리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흙이 이제 손을 만약에 뺐다라고 하면은 네. 이쪽의 모양에서 흙 모양의 급소가 남아 있습니다. 아, 네. 호구자리 급소인가요? 네, 이쪽을 때리면은 이게 사활에 걸리게 되죠. 그러네요. 네, 지금 왕이한진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을 잘 견뎌내서 여기까지 탈출한 다음에 지금 흙의 대마를 도로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망가는 척하고 있지만 은근히 네. 하변의 흑대마를 압박하고 있는 거군요. 그 백이 지금 빠져나간 것은 막 이렇게 열심히 다 나간 다음에 역습 한 방을 노리고자 두는 것 같은데요. 네. 박정환 선수도 처음에 백이 빠져나갈 때인지 의아했겠지만 백이 아 이런 걸 좀 보고 있구나 역습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 겁니다. 보통 나보다 약한 상대에게 잘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프로들도 그렇고요. 네. 또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죠. 또 고수하고 둘 때는 내가 승률이 높은데 조심하니까 승률이 높은데 나보다 조금만 낮은 상대하고 두면은 이제 이상하게 상대를 얕봐서 네. 네. 그냥 강자에게 강한데 약자에게도 약한 네. 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가 약하다, 나보다 약하다라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 너무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정말 1%라도 네. 있는 상황에서는 꼭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보면은 인류기사들은 일단 자기보다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서열이 좀 낮은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승률이 90% 이상이에요, 승률이. 네. 뭐 진다고 해도 이제 비슷한 레벨한테 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자기보다 윈 레벨을 한번 이제 딱 이기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어깨가 으쓱 올라가죠. 네, 근데 다음날 꼭 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첫째 판에 네. 이서들 구단이 이겼어. 그러면은 당연히 본선도 올라가고 그래야 그럼요, 되는데. 그럼요. 굉장히 의기양양해지죠. 네. 예. 이상이 마음이 풀어졌고 다음 판에 꼭 쳐요. 그렇습니다. 이 슈퍼 루키라는 네. 얘기를 듣기가 무섭게 네. 예, 다음 날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네. 마음을 잘 네. 다스리는 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인류 기사들은 이게 한 방을 항상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인류 기사들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기본화 모든 게 오픈되다 보니까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인류 기사들의 바둑을 교과서 삼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류 기사들 입장에서는 모든 선수들을 다 뭐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 신예 기사나 이렇게 왕이한진처럼 이렇게 처음 만나는 기사들에게 간혹 한 방을 맞는데요. 예.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박정환 선수는 역시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네. 투자 이런 생각으로 대국에 임하고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박정환 선수가 이제 본인도 이제 많이 잡혀봤기 때문에 알 텐데 이게 네. 어제 박정환 선수도 이제 일본에 시바노 선수랑 대국을 했는데 어제 굉장히 위험했어요. 네. 이미 한번 네. 등골이 선을 했죠. 어제 박정환 선수도 굉장히 위험했고 어제 커제 선수도 굉장히 위험했고요. 네. 근데 역시 후반에 매섭게 역시 두더니 역전승을 둘 다 이제 일궈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이 끊어졌죠?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단수를 치고 있는데 그냥 느는 게 정수예요. 이제 백의 입장에서 느는 거 대신에 이 단수를 치고 두는 경우는 굉장히 좀 속된 행마입니다. 네, 단수 치고 이으면 네. 일단 흑은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늘고 흑도 늘게 되면은 백은 이제 여길 뭐 둘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단수 쳐버리면은 백에게 선택권이 제로가 돼서 단수 치는 것은 굉장히 속된 행마입니다. 네. 오히려 축을 노려보면서 가만히 느는 것이 좋은 행마인 거군요.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선수로 지키고자 한다면 막 밀어간다거나 네. 뭐 이런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많이들 이런 데서 늘질 않고 그냥 밀어가는데요. 네. 근데 밀어갔을 때는 참 좋은데 이 모양이 흑도 머리를 계속 연달아 얻어맞고 끊긴 약점이 있었고 결국 한번 또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아.
어차피 지킬 거면은 고수들은 이제 처음부터 지켜버립니다. 네. 밀어가는 것은 두드려 맞아서 역시 네. 좋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수법들을 잘 모르면은 예를 들면은 바둑은 끊어야지 마시지라고 하면서 끊어놓고 보는데 이게 네. 물론 기력이 좀 약하면은 이 상대 무리수를 응징을 못하니까 이게 통하죠. 근데 어떤 핵마법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가만히 늘기만 하면 이쪽 축과 단수친 축이 맞보기가 돼서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통하는 게 대부분 단수를 쳐놓고 생각을 하니까 통하는 건데요. 네. 예, 그러니까 끊겼을 때 단수를 치는 게 가장 이제 좀 안 좋은 핵마에 속합니다. 아, 오, 네, 야. 그 수로 우아쪽 103점은 네. 잡을 수가 있죠. 네. 야, 일단 박정환 선수도 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 여기를 두면은 흑은 백은 여기를 둘 거다. 그러니까 네. 공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이쪽에 아, 수가 없죠. 네. 이쪽에 흑이 도도 뚫게 되면 이제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요점입니다. 야, 상대가 노리는 게 이거다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싹을 네, 자르자. 네, 그렇습니다. 냉혹한데요. 근데 또 하나는 예전에 이렇게 빵따냄을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알파골 바둑을 보면은 일부러 빵따냄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좀 묘한 건데 네. 여기를 두고 축머리를 쓰고 백은 빵따냄을 하면은 한 번 더 둡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두는 것이 네. 실속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예전에는 아무리 두 번을 둬도 빵따냄은 30집 그러면 네. 가운데 가치를 훨씬 크게 보여줬는데 예, 지금 이제 올해 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정환 선수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는 상대의 의도를 일단 싹 자르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빵따냄 해봤자 내가 두 번 두면은 훨씬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빵따냄 30집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두 집이다. 네. 네. 한 점 따낸 것으로만 네. 굳어지면 결국은 두 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되겠네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이런 흙에 빵때는 일부러 허용하고 두 번을 두고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이제 고급 기술에 속하죠.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두시라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일종의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또 이 당구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같은 공이어서 그런지 당구를 또 잘 치세요. 잘 치세요. 바둑 두시는 네. 분들이 당구도 잘 치시고 골프도 잘 네. 치시고 예. 둥근 건 잘 둥근 건 다 잘하시는. 네. 네. 그런데 이 당구장에 가면 항상 그 300 이하는 찍어치기 금지라는 게 꼭 붙어 있습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거 당구대를 세게 내리 찍는 건데 네. 그 하게 되면 이제 당구장 주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네, 일단 당구대가 좀 찍기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찍어치기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부러 빵따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당구로 봤을 때는 300 이하 금지. 그럼 바둑으로 봤을 때는 몇? 3급 이하 금지 같은데요. 3급 이하 금지. 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빵따냄을 허용하고 두는 예, 활용하는 기술은 예, 3급 이하는 금지하시는 걸로 네. 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3급이다라고 해서 두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또 3급이 이게 인터넷 3급과 그 기원 네, 짱짱한 그렇죠. 3급이 네네, 있어요. 다르죠. 예,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준은 예, 짱짱한 3급. 예, 그러면 인터넷으로는 대략 기본 한 5단 정도 두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대부분 이제 프로들은 싸우지 않고 집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중저급자 분들은 집 계산이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제 좀 잡아야지 내가 이긴 것 같고 잡히면 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일단 무지하게 싸우게 되는데 네. 싸움은 빵따냄을 가진 쪽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죠. 바로 축머리 활용을 네. 하지는 않고 예, 좌변을 갈라쳤네요. 네. 큰 자리죠. 네, 큰 자리이기도 하고 아까 서두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쪽을 흙이 먼저 두게 되면은 이쪽이 정리가 되면은
이쪽에 붙이는 백이 항상 다시 좀비처럼 생깁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백이 받으면은 이쪽 뚫리는 교두보 역할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이런 폐맛이 생기게 되고 원래 나의 집이었던 곳에서 폐가 되는 게 가장 치명타예요. 그렇죠. 이겨도 본전이죠. 네. 이쪽에 붙이는 맥을 좀 노리기 위해서 하나 쓱 갖다 놓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보통 붙이게 되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형태도 이제 보면은 꼭 단수 칠 때 꼭 이게 실수가 여기서 나와요. 이어주면 좋은데 이 폐로 버티기 때문에 딱 걸리죠. 네. 그래서 이제 백은 잊지를 못 여기를 둬야 되는데요.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결국 이런 식의 모양이 됐을 때 들여다보고 둘 때 네, 여기 두면 뚫릴 수 없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아, 정말 흙은, 알차게 사네요. 네. 근데 지금은 사는 게 지금은 작아요. 왜냐면 백이 반대로 여기를 두었다고 이제 간다면은 이쪽이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박정환 선수가 이쪽을 이제 반대로 쓱 갖다 놓는 겁니다. 나중에 살 때는 이 주위가 단단해지니까요. 좌변에 백돌이 오게 되면 백의 모양이 서론이 되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다음 수가 좀 백이 이제 상당히 좀 가슴 떨리는 수예요. 왜냐면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이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벌리고 그냥 흙은 백은 어느 정도 막게 됩니다. 이쪽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사이즈를 좀 좁히는 대신에 좀 집은 가져갈 수가 있죠. 네. 근데 폭이 좀 굉장히 좁아져요. 어린 짐작 보시면은 요 모양 흙이 이게 좀 잡혀 있어요. 이렇게. 백이 도도 이게 잡히기 때문에 이 모양 하나를 다 견뎌내야 되는데 이 폭이 아무래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폭을 이 모양과 똑같아지려면 여길 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얼추 비슷하죠. 네. 여기 두게 되면 이제 붙였을 때 뚫리는 거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잡으러 가야 돼요. 네. 근데 만에 하나 살아버리면 이제 백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일단 결정을 뭔가 지어야 되는데 네, 이쪽을 둬서 뚫릴 걸 각오하고 전체를 잡으러 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조금 두렵다면 네, 반대쪽으로 폭을 좁혀서 네, 무난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좌변 쪽에 박정환 선수가 둔 수가 이제 큰 자리 나서 둔 네. 측면도 있지만 좀 상대방에게 그런 전략을 네. 좀 물어보는 네. 그런 의미가 그렇죠. 있었네요. 네. 저희도 이제 뭐 같은 프로여도 인류기사와 대구를 할 때 가장 이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지는 게 네. 갑자기 뜬금없이 뭘 하나 쓱 갖다 놓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지? 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예. 불안감이 엄습해오죠. 네. 네. 내가 못 보고 있는 그렇죠. 무언가가 네. 있나?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둑팬 분들과 이제 지도 대국을 하거나 그러면은 네. 이 바둑팬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 갖다 놨는데 바둑팬들이 뭐가 쓱 다가오면 굉장히 불안해서 수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다 가위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 가정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이 네. 무슨 날인지 알아? 뭐 이런 거라든지. 가장 무섭죠. 뭐 잊어버린 거 없어? 뭐 이런 네. 거 물어보면은 비자금이 걸렸나? 네. 라든지.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었지? 그러면서. 결혼 기념일인가? 뭔가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 답은 그냥 금요일이야. 많이 허탈하죠. 자, 지금 날일자로 둔 거는 두 가지 의미죠. 지금 네. 네, 단순한 걸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제 판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흙이 노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두다 보면 잊어버리는. 네. 두다 버리면 네. 잊어버리는 예, 바로 그곳입니다. 네, 이걸 맞추면은 예, 아마 5급 이상 되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모양에서 이제 흙이 두 가지인데 단순히 걸치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 여기가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받으면은 흙이 나가는 게 이제 몰아가면서 축이 되는데 이게 하기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축은 원래는 변화가 좀 적습니다만
이 축이란 게 항상 좀 깁니다. 꼬리가 이렇게 길어오고 이게 막상 도봐야지 하는데요. 네, 이렇게 도면은 요게 절묘하게 좀 축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노리고 쓱 걸쳐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왕얀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솔직하게 이걸 일단 나가는 거는 안 되고요. 솔직하게 그냥 빵 따냄 하고 여기 이제 두는 건데 지금 요 모양은 자 최근에 두어지는 형태 이제로 보면은 붙이는 소리 많이 둬요. 이렇게 두고 네, 늘고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형입니다. 자 이쪽에 두어서 두게 되는데 이미 지금 흙이 벌려져 있어서 네. 네 백에 원래는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소리 없어야지만 백이 흙이 양곳마로 몰려서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은 좌변의 네. 흙돌이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네. 돌보면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백이 불리하죠. 네. 이거 이제 그냥 교과서적으로 두면 이론상으로는 빵 따림해야 되는데 교과서적으로 두면은 지금 백이 뭔가 흐름이 좀 기분 나쁜 겁니다. 예. 박정환 선수가 일단 좋은 흐름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중화 타이페이와의 대결입니다. 과연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둬낼 수 있을까요?